오늘따라 왠지 꼼꼼히 챙기는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지하철은 우리보다 조금 작은 것 같긴 하지만 분위기는 꽤 비슷해 보인다. 지하철 구석구석을 구경도 할 겸 차량의 앞쪽으로 가보는데 우리와 달리 유리를 통해 지하철이 가는 길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돼 있다. 와, 이러고 보니까 시리린데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건데 사람이 없다. 앞쪽에 기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단일 노선이기 때문에 한쪽 편에만 기관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사이 우상은 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책에서 공부한 인사말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이다.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인사로. 아니 점심 인사하니까 시계 딱 보더만 아침 인사로 막. 아니 막이 충분히 영어. 두 남자가 지하철 구경에 넋을 놓고 있는 사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나가 갔다 가면 되지. 당황이 여기서 내려 다시 차오키티역으로 가는 모노레일로 갈아타야 하는데 표지판 대로 따라왔을 뿐이건만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역의 바깥이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자, 당황하지 말고. 모노레일 스테이션. 네. 말하듯이 go straight. 아, yes. Behind the. 아, 괜찮아. 아저씨의 친절한 설명을 듣긴 했건만 트윈 타워도 보이고 가는 길이 헷갈린다 헷갈려. 이거 타고 올라가라. 아니 나 바로 연결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연결이 된 게 아니구나. 목적지로 가는 길은 오늘따라 왜 멀고도 힘든 건지. 우리는 지하철 노선이 연계돼 있어 한 역 안에서 활기할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역으로 직접 이동해 모노레일을 타야 한다고. 땡큐. 두 남자가 이번에 타게 될 것은 바로 모노레일. 2002년에 개통된 말레이시아 모노레일은 두 량의 객차로 운영되며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철로 달리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지만 장난감처럼 귀여운 모습에 우성과 근수도 한눈에 반한 모양이다. 무슨 장난감 같다. 무슨 멋있다. 꼭 청년열차 같기도 한 모노레일을 타고 보니 안의 모습이 우리 지하철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다. 등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배치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아 확실히 지하철은 좀 답답한데요. 이렇게 튀니까 관광도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일석이조? 모노레일 한번 좀 타볼 만한 모습이에요. 괜찮아. 말레이시아 경치에 푹 빠진 근수와 기분이 좋아진 우상. 모노레일을 타고 둘 다 아주 신이 난 모양이다. 뭐였어? 나이지리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근수가 아니다. 무작정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이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여행 온 가족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근수. 그런데 어라? 아이들 반응이 영 시원찮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관광하러 오셨어요? 어느새 목적지 차오키트 시장에 도착.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사는 말레이시아 최대 시장답게 차오키트에는 다양한 물건과 음식들이 가득하다. 아침을 시원찮게 먹은 탓인지 입구에서부터 배가 고픈 두 남자. 결국 먹을 것으로 제일 먼저 발길을 옮기는데 똑같다. 여기 맞죠? 우리나라 시장 사람 맞잖아. 아마카 아니 앞대가 됐다. 일단 시장을 둘러보자는 근수의 말에 시장 구석구석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다양한 차파부터 뷔페식으로 준비된 시장 음식까지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많은 말레이시아 시장이 두 사람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우리
그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통 시장이다. 그렇죠.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다. 배가 고픈 탓인지 그래도 음식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데. 뭐라? 이게 뭐야? 순살 귤인데. 귤. From Pakistan. 밀감. Pakistan. 오렌지. 기노 기노. 바로 귤이 아닌가?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 귤은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오렌지의 한 종류로 여겨진다고 한다. 오렌지 오렌지. 귤인데 오렌지라고? 오케이. How much? 1 kg 10 링깃. 1 kg. 1kg에 6 링깃. 우리 돈으로 약 1,800원 정도라는데. 아, 좀 진지한 거 골라간 거 같아. 하지만 열심히 먹기만 하는 품평 선수 큰수. 누나가 돼지 광귤이 훨씬 맛있다. 그건 맞다. 당도가 떨어지네. 군수가 타박을 하거나 말거나 비타민C도 보충할 겸 오성원 싱싱한 귤로 골라담는다. 일단 귤로 살짝 입맛을 돋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음식들을 맛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아, 롯데왕이. 국밥 아이가 이거? 회장. What is this name? 아, this is a soup, soup. Soup, soup. Soup, soup with meat. Meat랑 with... 이건 바로 소고기 국인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 국물을 밥이나 국수에 부어서 한 끼 식사로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는 경우도 많다는데 꼭 우리나라 재래시장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소고기 국밥과 비슷한 것 같다. 열대성 기후답게 말레이시아엔 과일 역시 풍부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망고스틴인데? 망고스틴 아이가? 마늘같이 생긴 건 다 망고스틴이다. 아, 다 껍데기가 진짜 파충류 껍데기처럼 딱딱하구만. 이스큐즈미. 일단 무조건 맛부터 보는 두 사람. 온몸으로 맛을 표현하는 우상. 오, 오. 이거 뭐예요? 아, 씨. 조심조심 군수도 한번 맛을 보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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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유라씨 먹나? 아, 죄송 죄송. 이 드링 꽃감 아닙니까? 와, 들어봐. 그 감이잖아. 드링감 딱 그 맛이야. 딱. 혼자 먹기엔 아까웠을까? 담당 PD에게도 맛보기를 권한다. 몇 개 정도 먹지? 괜찮은데? 가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